뭐야? 할아버지 얼굴이, 할아버지 얼굴이 카메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오브사이트라고 읽는 건가요? 오브시테? 어떻게 읽는 건지 발음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어디에서 다운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예전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놨다가 지금 오랜만에 꺼내 들어왔는데 어떤 게임인지 기억이 나는 게 없으니 플레이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브금 합격! 벌써부터 분위기 좋아요. 어? 이거 약간 리틀 나이트메어 느낌이 강하네? 그지? 지금 보니까 약간 동화적인 브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리틀 나이트메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 리틀 나이트메어 3 나오죠.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2도 정말 성공적인 작품이었고 게임 시리즈들 중에 이제 이거 브금이 근데 진짜 리틀 나이트메어 느낌인데? 2가 성공한 게 많이 없잖아. 사람들이 1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잡는 거지? 자클리? 어떻게 잡아? M키를 눌러서? 슛? 여기 종이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거 집을 순 없는 것 같네요. 뭐 어떻게 저희 창문으로 가? 어? 창문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여긴 못 올라가? 다른 데는 다 잘 올라갔잖아. 올라가! 올라가 이 녀석아. 만세 만세만 하지 말고. 얘가 잔뜩 신났네? 굉장히 리틀 나이트메어의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게임이 많이 나온다면 완성도만 있다면 난 좋은 것 같아. 이 게임만의 특색이 있지 않을까? 분위기가 갑자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저보다 훨씬 커다란 인간이네요. 노인 같은데. 너무 리틀 나이트메어긴 하다. 그지? 집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봐. 이 게임만의 특색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너무 똑같은데? 너무 똑같은데? 오. 이거 밀어서 들어갈 수 있네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니 이거 집 구조도 리틀 나이트메어에 이런 구조 있지 않아? 아니면 진짜 게임 만드는 거 연습해보려고 이런 게임 만든 거일 수도. 아니 이것까지 다 똑같은데? 여기 병 깨진 거 있어. 저 발판이 없어가지고 저 버튼을 못 누르는데 제가 게임 만드는 거 연습하려고 리틀 나이트메어 따라했나? 싶을 정도로 똑같네요. 일단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잖아. 이거 무료로 다운받은 거거든. 그럴 수도 있다 싶어. 이거 나중에 완성작으로 나와가지고 돈 받고 팔면 그때부터 진짜 커다란 문제가 되겠지. 그때는 정말 아낌없이 쌍욕을 박아줄게요, 이 게임에. 일단은 계속 즐겨봅시다. 점프.
이 슬리퍼는 뭐야? 여기가 왜 있는 거예요? 살았어? 얜 낙됨이 없네. 여기 가보자. 뭐지? 아, 잡아서 던지란 얘기구나. 병을 집어가지고. 아, 얘는 리틀 나이트 오브 메어 걔 이름 뭐냐? 주인공 이름이. 걔보다 힘이 세네. 어, 식스 그래. 뭐야? 됐다. 야! 에? 저 샹들리에가 왜 있나 했더니 여기에서 넘어가라고 있는 거였네. 좋아. 들어가! 됐어. 뭐야, 여기는? 사진을 찍는 방향? 할아버지 얼굴이, 할아버지 얼굴이 카메라야. 저 집. 아니, 됐다, 됐다. 허! 카메라 성애자네. 얼굴 자체가 카메라인 건 아니고, 그냥 카메라를 얼굴에다가 박아놨네, 그냥. 할아버님이 사진 찍는 걸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이쯤이면은 그냥 한 장 찍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사진 찍힌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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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굴이랑 카메라랑 그냥 합쳐져 있네. 어, 무섭다. 좀 이상해. 무서워. 어, 뭐야? 엥? 조금 당황스러워요? 어, 할아버님이 뭐, 아, 눈이 없으셔서 뭐 약간 기의 흐름을 느끼시나봐요. 어, 책상 밑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만 했는데 바로 잡혀버렸네요. 아이, 미친 들킴. 아, 잡혔다. 아, 저희 집 밑에 그 병 깨진 유리 조각이 있어서 들켰어. 내가 봤을 땐 여기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딴 거 건드리지 말고 점프. 아이고, 씨! 아이, 놀래라. 자, 이씨. 집이 왜 이렇게 낡았어? 내려가면? 오케이. 할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신 거를 이용해서 절대 위쪽을 보시지 않네요. 나이스. 뭐 어떻게 파이프 타고 가? 아닌 것 같은데?
길이 뭐 보이질 않아. 어, 됐다. 여기는 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다행히 가지진 않네요. 혹시나 빠질까 싶어서. 저 밧줄을 잡아야 될 것 같죠? 그래도 맵은 되게 디테일하게 구현을 잘 해놨네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좀 정성 들여서 맵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주르르륵 하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부지런히 내려가 줍시다.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 뭐야? 요즘 막 공중을 발리? 이게 무슨 소리니? 뭐야? 비행기가 할아버지 집에 충돌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 이 구도는 설마. 오! 할아버지 뭐해요? 어, 할아버지가 막 벽을 뚫네? 으냐악? 어떻게, 어떻게. 아, 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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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이거 철조망 뭐야, 이거. 고개 숙여. 으냐악? 어, 여기가 길이 아니고? 점프! 달려. 할아버지 또 저 거울 통해서 올 것 같아. 그지? 저 거울이 이동수단인가 봐. 할아버지. 살려줘. 어, 밑으로 빠졌어. 어째서 이곳에 사다리가 또 나오나? 브금이 긴박한데? 할아버지? 문 열지 마세요. 어? 저기 거울 있다. 어? 야! 응? 어? 스카바르키 까바르키 까스카파생 까바 어디로 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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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락없이 찍히게 생겨. 와! 헐! 아, 사진에 찍히면 사진에 갇혀지는구나. 오, 사진 자체가 되어버리네요. 야, 이건 또 특이한 컨셉. 근데 여기 어떻게 가, 이거? 여기가 길이 아닌 건가? 그러면은 그냥 왼쪽으로 쭉 다시 달려서 내려가 볼까? 아, 뒤로 빠꾸 하지 말고 그냥 달렸어야 됐나봐. 오른쪽으로 잠깐 숨어보자 그러면. 살려줘. 어, 잡혔다. 아, 이번엔 사진을 안 찍고 그냥 직접 잡아주시네. 고마워라. 그래, 이쪽 방향이 진행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달리자. 아니 좀만 느리게 나와주시지. 내 앞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내가 바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죠. 속상하네 제작진님. 어? 뭐지? 나 진짜 안 멈추고 그냥 계속 달렸는데? 이쪽이 아닌가? 아니 근데 캐비넷이 쓰러지는 걸로 봐서는 이쪽 방향이 맞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 못 잡겠지! 이야! 아무데나 막 나오시네, 이제. 확실히 거울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확실해졌네요, 그죠? 와, 그래서 집에 이렇게 거울이 많은 건가?
어, 나 지금 조진 것 같... 어, 나이스. 내가 점프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자! 아니, 할아버지 되게 좋은 곳에서 사신다. 방이 몇 개야? 방 하나만 내주시면은 제가 진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게요. 요즘 집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던데. 플래시가 터지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린다. 봐봐. 이렇게 되네. 어, 일종의 지금 약간 경고인 것 같아. 저거 찍히면은 너 큰일 난다. 약간 이런 느낌. 뭐지? 왜 여기 플래시 버튼이 있죠? 어? 아. 아, 이제 눈뽕만 되는 게 아니라 찍히면은 죽네. 근데 왜 세이브가 여기서부터야, 미친. 그러면 저 가운데 굳이 안 가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야, 이거 그건가 보다. 나 말고 다른 애들도 여기 엄청 많았나 봐. 그치? 근데 저 가운데 지금 장난감 자동차가 있잖아. 저걸 갖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무지성으로 저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사진이 저만큼 찍힌 거지. 오. 이거 들고 가자. 들고? 이거 던져야 돼. 나 들킨 거 아니지? 아! 아 조짐! 아 조... 아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특카 어떡하냐? 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아, 어, 이오스 까비. 이걸 착 집어들고 던지고. 아, 나 숨어버리기 무빙 점프? 점프하면은 어그로가 풀리더라고. 문제는 저길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지만 살려주세요. 재도전. 집어든 듯. 점프하면 어그로가 풀린다는 사실을 제작진은 모르고 있었지. 하하하하. 다스. 야이씨. 와, 고개 숙여서 겨우 들어갔다. 와, 대박. 오케이, 핸마. 좋아요. 어, 이거 밧줄인가? 아! 올라갑시다. 오른쪽으로 점프. 야, 어디가! 아니, 오른쪽으로 점프하라니까. 씨, 방향 조절이 안 돼. 시기야, 진짜 미안한데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주인님! 여기에요! 여기에 난제가 있어요! 여기에! 시기가 아주 총신이네. 이게 무슨 소리니? 침대에서 자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여기 밑에 총이 있네? 그리고 여기 버튼이 일어나지 마. 자명종 건드리면 당연히 울겠지? 아이 아! 아! 야, 아, 안 되겠다. 이거 패드 갖고 올게. 방향키의 좌우 위 아래 같은 개덕 같은 그런 컨트롤보다 패드가 훨씬 부드럽다고. 야! 패드나 키보드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 여긴 또 괜찮네. 괜찮은 장소가 좀 있나봐. 이거 들을 수 있지. 이거를 저쪽으로 던지자, 저쪽. 야! 아, 이게 전체 카메라 작동이구나. 어. 미안. 아, 근데 저쪽만 켜지는 줄? 얘는 뭐 일어날 생각이 없나 보다. 뭐야, 잘 망가지잖아. 점프. 됐어. 천천히. 천천히. 아니, 뭐 하시는. 야이씨, 이대로. 너 좀. 좀. 가. 점프. 아니, 저기요. 점프. 이쪽으로 가볼까? 어우, 야, 카메라가 너무 가까워. 여기에 애들 그림이 있는데 카메라 할아버지가 애들을 찍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붉은 메일에 내려가 볼까? 무서워. 마치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잖아. 현상 얘기겠지? 어? 어? 어?
뭐지?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지? 뭐지 뭐지? 내가 해선 안 될 걸. 야야야 뭐 해선 안 될 걸 한 거면 맞네. 뛰어 뛰어 뛰어. 할아버지 불났다 지금. 와 나 점프력 미쳤는데요. 어어어 늦는다 늦는다. 이쪽이다. 약간 전쟁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나봐.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치 지금 들리고 있는 불금이 약간 전쟁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어? 저기 아까 비행기 박은 소리의 주인! 야이씨! 어! 아니 이게 무슨! 안 돼! 어? 여기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온다 할아버지. 아 밖으로 탈출 못했어. 밑으로 빠져버렸어. 아 집에 더 깊숙한 곳으로 나와버렸네요. 엥? 아니 엄청 밑으로 떨어졌. 어? 뭐야 방금 뭐였지? 뭐가 오는데? 뭐가 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 너무 무서워. 괜찮은데요 게임? 난 재밌었어. 근데 그 퍼즐 요소나 맵 구성이나 분위기는 리틀 나이트메어를 정말 많이 따라한 게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식으로 뭐 리틀 나이트메어 제작진들한테 허락을 받고 만든 게임이라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뭐 스토리나 캐릭터 디자인 컨셉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진 시켰을 때 사진으로 변하는 그런 독창적인 그런 컨셉. 그리고 게임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데모 버전이라는 그 미완성인 거를 감안하면 나름 몰입감 있게 잘 플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출시가 되면 정확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한번 문제가 없다면 플레이를 해볼 의사가 있고요. 재밌었습니다. 오브사이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과 종료.